반갑습니다. 제가 종교 이야기를 할 입장이 아니고요. 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조건으로 박재갑 원장님의 부탁을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네. 이 내용들을, 그러니까 좀 비슷한 일부 내용들을 예전에 여기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봄인가에 카오스재단에서 하는 강의에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공통적인 거고 조금 수정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한 사람, 적어도 모든 사람이 이제 뇌를 가지고 있고 그 생활을 하는데 하다 보면은 뭐 나를 움직이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때도 있고 내 마음을 나도 몰라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우리 생활이 뇌와 구분할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를 좀 많이 준비했고요. 가벼운 강의로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평소에 생각했던 거,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뇌가, 자연계에서 볼 때 뇌가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되었을까 하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간단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내 몸에, 내 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겨났을까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원시 상태에서는 어떤가를 하면, 보면은 조금씩 그 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살아있는 많은 동식물들 보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뭔가, 좀 더 단순한 형태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게 진화의 관점인데, 이 세상을,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들을 들여다보면은 이해 안 되는, 그냥 간단한 논리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그 유전하는 사람이, 그 노비잔스키라는 사람이 이런 현상을 진화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아주 중요한 관점이다, 이런 말을 옛날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뇌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세포 동물이 먹이를 찾아서 움직인다. 이건 뭐 인터넷 사진 동영상인데 아메바가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걸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메바를 이런 실험 현미경상에서 보면서 그 실험 그 기구의 패츄리 디시라고 그러죠. 한쪽에 그 포도당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아메바가 그쪽을 향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아메바가 어떻게 해서 포도당이 있는 걸 알고 오나. 포도당의 농도가 높은 쪽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케모텍시스라고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독성 물질이 있다 그러면 멀리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케미칼이 농도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게 내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되는 거다 그러면 이쪽은 농도가 높은 곳으로 가서 이걸 먹고 살죠. 이게 해롭다 그러면 도망갑니다. 이걸 케모텍시스라고 하는데 박테리아의 구조인데 플라젤라라고 해가지고 이게 막 뱅글뱅글 돌면서 여기처럼 뱅글뱅글 돌면서 움직이면 프로펠러처럼 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도냐 왼쪽으로 도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될까? 여기에 포도당이 있다. 그럼 포도당에 대한
사람을 딱 알아채면 그걸 수용체들이 있는 거죠. 그걸 알아채는 이 수용체에 포도당이 붙으면은 여기에 생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화학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이 속에서 결국 여러 단계를 거쳐서 요 마지막에 이 모터, 이 밑에 있는 그림, 이 모터를 어느 한쪽 방향으로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외부에 있는 환경의 정보를 이용해서 내부에서 생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이 박테리아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길 가다가 아주 구수한 커피 냄새가 나서 보니까 카페가 있어서 들어가서 한잔하고 가는 거고 비슷한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그 상황, 밖으로부터 온 정보,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먹는 거. 아주 비슷한 거죠. 박테리아가, 스타벅스에 들른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그, 박테리아는 이제 동물이 아니죠. 동물, 식물, 뭐, 박테리아, 뭐 이렇게 나눈다면 박테리아는 동물이 아니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동물이 단세포, 원생 동물입니다. 단세포고 얘네들도 운동을 하죠. 아주 초등학교 때 배우신 건 뭐 아메바나 뭐 섬모를 가진 뭐 집신벌레나 이런 거 들어보신 적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거 근데 예를 들면 이거 집신벌레인데 여기 잔뜩 그 실리아가 있죠. 바깥에 이게 움직이면서 이제 운동성을 주는 건데 이 집신벌레는 이게 핵입니다. 큰 핵이 있고 그럼 실리아들이 있고 여기에 그 입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화기관이죠. 이게 식포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알지 같은 거를 먹으면 이제 소화를 시켜 세포 소화를 시켜서 가지고 식포를 거쳐서 아이고 이게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여기 이제 아까 뭘 하나 먹었죠? 먹으면은 그것이 죄송합니다. 이게 안 되네 이쪽에. 그래서 결국 소화를 시켜서 공포라고 하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보냅니다. 대변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찌꺼기를 내보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동물이라고 생각해 보통 생각하는 동물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이런 기관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세포이죠. 단세포인데 이런 걸 다 한다 이거죠. 그래 이런 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단세포 동물인데 여기에 이쪽에다가 예를 들면 뭐 포도당을 넣었다. 그러면 이 생화학적인 반응, 그 아까 말씀드렸던 박테리아에서 마찬가지로 생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게 쭉 그 이쪽으로 세포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도록 그 헛발이라고 하죠. 수도포드. 헛발이 생겨, 의족이 생겨가지고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만약 이게 오른쪽에서 들어왔다. 이쪽에 들어왔다. 여기처럼. 그러면 이런 쪽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얘가 어디로 움직일까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정보를 세포 표면의 수용체가 이제 알아채는 거죠. 그래서 차례대로 유도되는 생화학적인 반응의 결과로 방향과 운동성이 나온다. 이런 거죠. 환경 정보에 대한 생화학, 세포학적인 반응입니다. 아주 단세포도 편리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세포 동물에 가면 어떡하냐? 다세포 동물의 해면이라는 게 있는데
스펀지 바다 속에 들어가면 있는 거죠. 크기가 다양하죠. 뭐 큰 거는 스쿠버 하면서 들어보면 뭐 한 1.5m 이렇게 큰 것들도 있는데 이거는 바닥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옆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이런 물이 이리로 들어와서 이 위에로 나갑니다. 물이 일방적으로 흘러나가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필터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잡아먹어요. 물 속에 들어있는 다른 그 먹이를 이거 잡아가지고 그걸 먹고 삽니다. 여기에 신경도 없습니다. 뇌는 물론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멀티셀룰러 오가니즘에서도 뭐 신경 없어도 내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도대체 신경이 언제 생겼나? 해파리에서 보면은 처음 볼 수가 있는데 이 신경 그물이라고 합니다. 너브네트라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그물처럼 쫙 그 싸고 퍼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는 일은 해파리의 어느 부분에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다가 뭐 이 발에 뭐가 먹이 같은 게 이렇게 닿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움직여서 수축해서 그런 역할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축을 하려면 전체 세포들이 서로 정보가 공유되어야만 가능하죠. 그래야 동시에 움직일 수 있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신경 그물이 필요한 겁니다. 아주 단순하죠. 그러니까 신경 그물이 있는데 감각 정보를 몸의 한 곳으로부터 전체로 빨리 퍼뜨리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파리는 동시에 수축을 해버려서 그 한쪽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 대칭인데 원통형의 대칭인 거죠. 360도. 그러니까 1차원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니어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다수 세포들이 반응을 그 동조화, 싱크로나이즈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1차원 운동인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대한 발전이 그 편충입니다. 편충은 기생충도 있죠. 디스토마 같은. 근데 자연계에도 많이 다양한 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납작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보시면 금방 그 해파리와는 다른 게 있죠. 그 앞과 뒤가 있어요. 대가리 같이 해당하는 앞과 뒤가 있고 그리고 납작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좌우가 있고 좌우가 있으니까 등과 배가 있죠. 그러니까 3차원이 된 겁니다. 3차원 상태가 되고 이 앞에는 눈점이라고 해가지고 빛을 디텍트하는 그런 기능까지 있어요. 3차원이 되니까 얘네들이 움직일 때는 이제는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하는 그런 3차원에서의 운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이 엄청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1차원적일 때 그냥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때는 오른쪽으로 가려면 오른쪽 근육은 수축하고 왼쪽은 펴지고 이래야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싱크로나이즈해서 한꺼번에 수축해서는 안 되고 선택적으로 작전에 맞춰서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어려운 그 타스크가 생긴 거예요. 거기에 이 바로 그 머리가 나왔고 이게 좌우 대칭이라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여기서 너브 코드라는 게 나왔고 그리고 그 복잡한 상황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 계산 그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신경들이 많이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걸 갱글리온이라고 합니다. 이게 일종의 브레인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바일라테랄 시메트리라는 게 그렇게 엄청난 변화를 준 거죠. 그래서 3차원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것. 그렇게 되면서 이거 신경 그 숫자가 엄청 늘어난 게 갱글리온이라고 부르는 게 생겼고 그게 브레인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여기에는 학습 기억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편충은 학습 기억 그 실험도 있어요. 빛을 주고 거기다가 그 케미칼 해로운 케미칼을 주면 빛이 있는 데는 그 다음부터는 안 가요.
왜냐하면 빛을, 이 빛이 있으면 해에 오면 독이 있다 해가지고. 이런 데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여기서 보면은, 여기, 그럼 뇌가 하는 건 무엇일까? 이거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여가지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대응책을 결정해가지고 몸의 각 부분으로 보내서 조화롭게 수행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갈까,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이런 거죠. 몸의 각 부분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몸의 구석구석 모두, 내 외에 뭐 신경이 안 닿는 데가 없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거, 그, 진화, 이거 분류학이죠. 분류학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은, 여기 깨구리가 있고, 이거 양서류죠. 이거 파충류가 있고, 조류, 뭐, 포유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더 내려가면, 그, 어류가 있죠. 어류가 있고, 그거보다 이제 카틀리지 피쉬 등 아주 원시적인 그, 등뼈보다 그 전 단계인 축색 이런 걸 가지는 동물들에 된 거죠. 코데이트라는 게 보시면 한번 보죠. 코데이트는 그 액시스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 중에 제일 흥미있는 기본적인 게 멍게입니다. 이 멍게 보시면 도저히 그 등뼈가 있는 것 같지 않죠. 이게 없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어릴 때 유충에는 있어요. 유충은 올챙이 비슷하거든요. 유충이 물에 헤엄치다가 바위 같은 데 붙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주둥이가 여기 붙어요. 붙어서 그다음부터는 고정이 돼가지고 그게 자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와 전혀 다른 모습이 되는 거죠. 이게 코데이트 동물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 올챙이 때 움직이죠. 3차원이죠. 뇌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뇌가 있어요. 그래서 좌우 아래 위로 마음대로 올챙이처럼 움직이는데 붙어서 살게 되면 성체가 되면 없어집니다. 뇌가 있던 자리인데 퇴화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결국은 이게 뇌라는 게 환경 정보를 분석하고 결정하고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것의 키가 바이라테랄 그러니까 좌우 대칭의 몸이 되면서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3차원의 운동을 해야만 됐을 때에 비로소 이게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뇌가 출현했다 라고 우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뭐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걸 저희들이 알죠. 그러니까 뇌와 몸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고 그럴 때는 나의 뇌가 결국 나의 몸을 관리한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또는 내가 담배를 끊고 싶은데도 박재갑 원장님이 아무리 주장해도 못 끊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때는 난 이거 끊어야지라고 마음 먹어도 안 되거든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뇌가 나를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이것도 진화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어류 양서류에서는 아주 단순한 막대기형으로 된 뇌입니다. 그게 이제 포유류로 되면서 아주 복잡해지고 크기도 커지고 복잡해지고 두 가지가 일어났는데 이게 어류의 뇌입니다. 막대기처럼 생기고 아주 간단하게 생겼지만 중요한 것들은 다 있습니다. 뭐 전뇌, 중뇌, 후뇌라든가 뭐 연수 이건 생명의 필수적인 심장이 뛰게 하고 뭐 이런 기본적인 걸 다 갖추고 있죠. 깨구리도 거의 비슷한데, 근데 보시면은, 올팩토리, 그러니까 후각을 위한 그 뇌 부분이 아주 크게 있고, 그 다음에 대뇌 피질이 있고, 그러면 이게 옵틱 로브, 이게 이제 시각을 위한 거. 그러니까 기본적인 감각을 처리하는 기능들이 아주 중요하게 발달을 해 있는 거죠. 개구리에서 시각이 엄청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제 대면은 아주 간단하게 조금 있다는 그런 거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개구리였는데 양서류. 파충류로 올라가면, 양서류와 파충류, 서로 다른 큰 에볼루셔너리 상에서는 큰 점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뇌가 이제 뚜렷하게 있고, 이, 뭐야, 양서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는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새죠. 금방 보실 수 있듯이 대뇌가 엄청 커졌죠. 이게 올팩토리라든가 옵틱 로브 이런 거는 있는 건 그대로 다 있는 건데, 걔네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 대뇌가 커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 포유류를 넘어오면 훨씬 더 대뇌가 커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양을 더 늘리기 위해서, 복잡성을 늘리기 위해서 그 주름까지 생긴 거죠. 작은 공간에 최대한으로 패킹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 보시면은 시각에 대한 것이 그 어류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시각에 대한 것이 예를 들면 파충류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포유류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인데 아주 극히 작아졌죠. 말의 브레인에서 시각이 차지하는 부분이 이렇게 작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만 쭉 그 상대적으로 전체의 각 크기를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건 이 말의 뇌에 대해서 생선의 뇌는 아주 작은 거죠, 전체적으로. 근데 그걸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에게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당연히. 말 달리고 그럴 때. 그런데 생선에도 시각이 중요한데, 생선에서는 시각이 엄청 중요한 거죠. 나머지 기능들이 없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발달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 편충에서 생각해 보면 엄청난 큰 변화인 거죠. 편충에서 3차원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신경세포들이 늘어나서 신경절, 갱글리언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피쉬의 그 브레인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편충에 비교하면. 근데 마말로 내려오면 그렇게 달라졌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사람으로 오면은 많이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죠. 이건 오타입니다. 이건 구피질이라 해야 되는데, 신피질이라고 적혀있네. 기본적으로 생명에 관여하는 부분이 있고, 정서에 관여하는 변연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피질이라는 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뭐 이런 거죠. 조금 더 이제 얘기 말씀드릴 건데, 이게 엠브리오가 자랄 때에는 그 과정을 비슷하게 밟고 있죠. 피쉬 브레인 같은 상태가 있고, 점점 커지면서 나중엔 대뇌가 엄청 커지는 거죠. 그 과정을 반복한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근데 이거를 정보의 회로, 아까 환경으로부터 온 정보를 처리해서 그 분석하고 그런다 그랬는데, 정보의 회로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정보는 박테리아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정보가 결국은 수용체를 통해서 알아채는 것이, 그 정보가 구심성 신경을 통해서 뇌로 가는 거죠. 중추신경계로 가는 거죠. 뇌와 척수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이 중추에서 그걸 분석한 것이 결정을 하면은, 그 다음에 원심성 신경을 통해서 몸의 각 부분으로 가는 거죠. 그 편충에서 3차원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맞춰서 움직이듯이, 사람에서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 반사작용인데, 걸어가다가, 맨발로 걸어가다가 마루에 앞징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걸
밟기 전에 다행히 발을 들어 올렸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자기가 가다가 발에 이게 닿았어요. 앞징. 생각해보니까 이게 앞징이야. 이게 이대로 내가 누르면 이거 살을 뚫고 들어오겠지?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내 발을 올려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죠. 가다가 반사적으로란 말 그대로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직접 그대로 올리게 된 거예요. 그 정보는 이렇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이제 척수에서 처리가 돼서 온 겁니다. 여기 정보가 올라갔어요. 여기 올라가서 척수예요. 여기가 척수에서 들어온 정보가 이 척수 내에서 계산을 컴퓨테이션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는 이 다리 들어올리려면 이쪽 근육이 수축하고 한쪽으로는 이완하고 그래야 들어올릴 수가 있죠. 근데 이거 들어올리는 것만이 아니죠. 가다가 이걸 그대로 들어올리면 자빠지니까 반대편 다리는 단단하게 힘을 줘야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한 계산이 소위 말하는 컴퓨테이션이 순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시스템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회로입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회로고 브레인에 있는 것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회로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러닝 앤 메모리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설명드릴 시간이 없고 결국 러닝 앤 메모리, 학습 기억이 뭐냐? 뇌가 겪어온 과거의 경험인 거죠. 경험이 특정 회로를 강화하는 형태로 보관되는 겁니다. 어느 회로가 강화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회로를 이용할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작동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구구단을 28이 16이다 라고 처음 초등학교 때 배울 때는 뭐 이렇게 8개씩 된 걸 2개 놓고 28이 16이다 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해서 그 개념을 배우죠. 그 다음에 외우죠. 28이 16. 일단 외우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하나하나 눈으로 따지고 그러지 않고 28은 16 이라는 회로가, 강화된 회로가 생겨버린 거예요. 자전거 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탈 때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되죠. 일단 그게 된다면 자전거를 탈 때 필요한 회로, 아까 반사작용에서 근육을 움직였던 거나 마찬가지로 그런 회로들이 강화됩니다. 학습. 강화, 그 회로가 강화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학습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편충에서 이제 처음 생겼어요. Bilateral Symmetry. 그러니까 뇌에 해당하는 게 생겼을 때 갱글리언이라고 부르는 게 더, 신경절이라고 부르는 게 더 타당하겠지만, 그래도 그 기능이 뇌의 기능을 하고 있는, 그랬을 때 비로소 학습 기억이 생긴 겁니다. 그, 신경이 처음 생긴 거는 코디네이션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이제 생긴 거죠. 그 해파리 같은, 예. 자, 그러면 그럼 감정은 뭘까? 이게 감정을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보실 수가 있죠. 놀란 거, 뭐, 화난 거, 기쁜 거, 슬픈 거 등등 굉장히 16가지의 감정이 있네요. 뭐 불교에서는 108번뇌라고도 하지만 이거 보면 섬찟하죠. 뱀. 그럼 여기서 뱀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뱀에 대한 정보가 올라갑니다. 이거 뱀이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뱀에 대한 정보는 뭡니까? 빛이, 깜깜하면 모르죠. 빛이 반사된 어떤 패턴이죠. 패턴이 하나의 정보죠. 그게 눈의 망막을 통해서 신경의 그 패턴에 맞는 변화, 신경, 그 시신경을 자극하는 거죠. 그 패턴이, 그것이 정보가 돼서 뇌로 들어가서 비주얼 코르텍스가 되고 퍼지고, 아, 이게 뱀이다, 뭐 이런 걸 알게 되는데, 문제는 그런 판단 분석하기 전에 길을 걷다가 뱀을 만나게 되면 얼른 이제 뒤로 물러섭니다. 그것은 어떤 걸까? 알기도 전에, 시각 중추에 가기도 전에 이미 암미그달라, 편도체라고 하죠. 편도체로 정보가 셔틀이 돼가지고
즉시 정보가 내려가서, 척추로 내려가서, 아까 그 반사작용 했던 것처럼 근육들, 몸 전체가 뒤로 물러나게 하는 그런 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거기 에모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에모션은 이런 뱀을 봤을 때도 그렇지만 사회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거죠. 저희 이따가 나중에 에모션이 제대로 안 될 때 동물 실험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에모션은 그 영어를 보면 항상 그 사람들이 정확한 표현을 잘 분석하는 게 놀라운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에모션은 생리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종의 그 각성, 어라우설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심장이 막 뛰고 손발에 땀나고 그런 거죠. 그런 게 에모션입니다. 이게 번역하자면 정서, 감정. 그러면 feeling은 기분, 느낌. 이거는 그런 body의 상태를 자기가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conscious experience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emotion은 아까 이렇게 아주 simplified 된 거지만 이 feeling이 나오려면 이 뇌 전체의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emotion이 그럼 언제 나왔을까? emotion이라고 했으니까 생리적인 arousal 상태라고 define을 하는 emotion이 언제 나왔을까? 이거 보면은 파충류 때 처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개구리 때는 없었다는 거죠. 양서류에는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 emotional fever라는 게 있습니다. 뭐 사람도 화난다 그러면 열받았다 그러는데 이 문자 그대로 열받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마뱀을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실험을 한 거예요. 도마뱀의 체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emotional fever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emotion이 physiological arousal이라고 하는 거에 딱 맞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양서류 고기 그 fish에서는 없다는 거죠. emotional fever가 없어요.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봐도 편도체가 없고 그래서 이게 아미그달라가 이게 처음 나오면서 파충류에서 나오면서 이게 에모션이라는 게 생긴 거구나, 에볼루셔너리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게 에모션이 때로는 귀찮고 그렇죠. 근데 이게 없으면은 생존하기가 어려운 거죠. 뱀을 피하듯이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듯이,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 예를 들면 뱀을 피할 때에 가장 심플한 방법으로 피하는 거죠. 분석하고 따지고 그러지 않고. 에모션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반 생활에서도. 그래서 뇌와 몸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죠. 이게 누가 주인인지 이런 걸로 질문할 수도 있지만 동물은 몸에서 뇌의 역할이 무엇인가 라는 걸로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각 환경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분석해서 대응책을 결정해서 그걸 몸의 각 부분으로 보내는 건데, 그거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신경 모든 곳에 다 있죠. 그게 몸의 주인이냐 아니냐 하는 거를 질문을 하면은 실제로 몸과 뇌가 구분할 수 있는가를 따져보면 됩니다.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우선 뇌와 신경이 이게 당연히 눈으로 보면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건 싱글 시스템이라는 것을 우선 받아들여야 됩니다. 신경을 다 제거하고 놨고 뇌만 놔두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까 뇌가 왜 생겼나? 환경의 정보가 들어가고 계산하고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들어가는 것도 없고 나오는 것도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선 뇌와 신경을 구분하는 것은 그 물리적으로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기능적으로 보면 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경계라고 불러야 적절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경과 몸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이제 해부학에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뼈만 남긴 그림이 있고요.
또는 핏줄만 조금 남긴 그림도 있고 또는 신경만 남긴 그림도 있습니다. 해부학 배울 때 보면. 그럼 신경만 남은 그림을 보면은 신경이 몸의 구석구석에 다 가 있어요. 앉아 있는 곳은 없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이다 라는 것을 우선 받아들여야 되고요. 발달할 때도 태아가 발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몸이 발달하고 뇌 신경이 발달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만들어지면서 같이 발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커피를 마시고 싶다 라고 할 때 그게 누구야? 라고 반문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하는 게 누구냐? 이제 비만, 뭐 약물 중독, 이거 약물을 자꾸 중독돼가지고 자꾸만 추구하게 되는 거, 이거 그만 먹어도 될 만한 것 같은데 자꾸만 손이 가는 거,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쾌락 중추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약물 중독인 사람과 여기 약물도 코카인이나 약물, 알코올 중독도 있고 비만인 사람, 비만인 사람이 다른 중독자들하고 비슷한 그런 상태를 보여준다는 그런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파민 체계가 있는데 도파민 수용체들이 쾌락 중추에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중독된 사람의 경우는 이 수용체들의 기능이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근데 그걸 발견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음식 비만도 결국은 이게 중독하고 비슷한 거구나 라는 걸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중추라는 게 뭐냐? 이거 medial forebrain bundle이라고 하는 영어 이름이 있는데 이 뇌의 한 부분입니다. 뇌의 한 부분에 그 보상 회로라고도 하는데 그냥 쾌락 중추라고 심플리파이해서 부르죠. 이 부분에다가 전극을 놓고 전기 자극을 하면 쾌락 중추를 자극한 것에 해당하는 반응이 보이는데 어떤 정도인가 하면은 주의 실험을 한 게 있는데 이 주위에 쾌락 중추에다가 전극을 꽂아서 그 줄을 여기다가 연결했어요. 그러면 이 손잡이를 푹 누르면은 전기가 발생해서 자기 뇌에 쾌락 중추에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 레벨을 눌러보니까 이 자극을 받는 거죠. 그러면 얘는 자꾸만 이걸 누릅니다. 그러니까 중독하고 비슷하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하면은 밥도 안 먹고 그냥 계속 그것만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요인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약을 드럭 에딕트가 약을 먹는데 누가 먹는 것인가? 이 행동의 드라이빙 포스가 뭐냐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쾌락 중추의 역할인데, 알코올이건도 마찬가지고, 뭐, 메이팅이건, 뭐, 비만이건, 뭐, 또는, 위험한 스포츠들 많죠. 극한 스포츠들 등등. 이런 거. 아니, 만약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건 알코올을 왜 먹겠어요? 이 먹어서 즐거움이 없다면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그 생존이 되겠어요? 섹스를 왜 하겠습니까? 그게 없다면 그러니까 뭐 드럭 에딕트를 보고 아 이거 약물 중독이다 이거 쾌락 중추가 이건 나쁜 놈의 핵심이네 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만일 그게 없다면 그 같은 그 쾌락 중추가 이런 데 다 작동하는 거니까 그게 없다면은 이 시스템은 사라지는 거죠.
실제로 그 뭐 아노렉시아, 그러니까 거식증, 음식 안 먹는 거죠. 그 안히도니아라는 게 또 있습니다. 모든 쾌락이 아무 쾌락을 주지 못하는 거죠. 약물은커녕 뭐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물론 당연히 섹스도 그렇고, 안히도니아라는 그런 정신과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쾌락증주가 이게 생존에 아주 필수적인 거죠.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더 부러다가 생각해 보면, 마슬로우라는 사람이 옛날에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의 하이라키가 있다. 뭐 졸립고 목마른 거, 이거 생리적인 필요죠. 안전을 추구하는 거, 집안에 들어가 있고 뭐 태풍을 피하고 오면 세이프티에 대한 니드가 있고, 그러면서 휴먼 관계에서의 니드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 하는 일에 대한 보람이 있고, 그리고 궁극적인 것이 자기 자아 실현이다라고 이 사람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피라미드식의 그 하이어라키를 얘기한 사람인데, 여기에 이 피지올로지컬, 여기서부터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적인 드라이빙 포스가 있다는 거죠.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만족, satisfy, 뭐 쾌락중추라고 좀 단순화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 건데, 신경계가 그 단세포, 해파리 뭐 쭉 생각하시면. 그런데 이게 몸의 주인이 되었나, 이 쾌락중추가? 쾌락중추 따져보니까 정말 뇌가 많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또 알거든요. 그 내가 나의 쾌락중추의 노예는 아니잖아요. 때로는 거기에 굴복할 적도 있겠지만 그거의 노예로만 지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또 뭐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전전두엽이 이제 출연을 한 거죠. 이거를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전전두엽은요 뇌의 맨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인데,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은 아주 역사적인 그런 기록입니다. 피니아스 게이지라는 옛날에 철도 공사장의 이제 감독이었어요. 25살 청년이었는데, 이게 이제 철도 공사하려면 뭐 산도 뚫고 뭐 그러네, 다이너마이트 많이 쓰고 그러다가 공사하다가 쇠막대기가 다이너마이트 충전하는 걸 하다가 쇠막 그거 폭발을 했어요. 근데 쇠막대기가 뇌를 관통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밑에 턱뼈에서부터 눈을 지나서 위로 떠 나가 버렸어요. 이 그림과 비슷하죠. 이렇게 되니까 이 전전두엽이 파괴됐어요. 그런데 아주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죽지 않고. 그러니까 뭐 왼쪽 눈 안 보이는 거 빼고. 그런데 그 다음에 사람이 확 바뀌었어요. 아주 훌륭한 감독이었는데, 공사감독이었고 책임감 있고 실력 있고 아주 효율적으로 일하고 사람들 잘 부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롱텀으로 계획을 세울 줄 알고 자기 컨트롤하고 그런 거죠. 집중할 수 있고 그런 기능이 다 없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안티소셜이 되겠고 완전히 사기꾼처럼, 그리고 소위 말하는 천박한 뭐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전전두엽의 기능이 파괴된 사람에서 나오는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 이후에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쾌락중추가 이 뇌의 주인이 된 그런 행동들인 거죠. 사고 전에는 그게 잘 컨트롤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쾌락, 이 사고에 의해서 그 위에 슈퍼바이징 하는 전전두엽이 파괴되어버리니까 이제는 쾌락중추가 완전히 주인 역할을 하는 그런 셈이죠. 결국은 그래서 컨트롤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마스터냐 누가 슬레이브냐 라는 말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전체적으로 한 시스템인 거고 뇌의 기능이 뇌의 발달에 의해서 각 부분의 역할들이 총합되면서 나오는 거니까. 아, 그럼 남은 시간에 그 저희가 하는 실험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동물을 가지고 하는데 그 생쥐를 가지고 실험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게 사람의 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 기본적인 이유는 유전자 때문입니다. 유전자가 비슷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청사진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는 거죠. 당연히 큰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많지만 그러나 프레임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는 유전자를 돌연변이를 시킵니다. 유전자를 돌연변이를 시키면은 그 단백질이 고장이 나고 그러면 이 신경세포가 고장이 나고 그 회로가 고장이 나서 행동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기본적인 방법인데 그러다 보면은 어떤 유전자가 그렇다 그러면 주위에서 해보니까 그렇다 그럼 사람에서도 그런가 라고 비교해보면 사람에서도 해당하는 유전자가 돌연변이 된 환자가 있는데 그러면 비슷한 정신과적인 문제를 보인다 이런 연구들이 있는 거죠. 이제 폭력의 문제가 이제 심각한 문제죠. 이 주에서도 그 폭력, 공격성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다른 쥐, 그러니까 순놈이 혼자 있는 데에 다른 쥐를 집어넣었어요. 까만 게 손님이야. 그럼 처음엔 탐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암놈이면은 해피엔딩이 되는데 이게 들어온 게 순놈이다. 그러면 엄청나게 싸우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런데 돌연변이쥐를 해다 보면 어떤 돌연생쥐는 탐색도 필요 없습니다. 외부에서 쥐를 넣어주면 즉시 그냥 공격을 하는 암놈도 필요 없어요. 암놈을 집어넣어서 즉시 공격을 하는 이 유전자 돌연변이에서 나오는 거를 그 볼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이거 호기심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조정이 될 것인가? 기본적으로 인간의 호기심이 엄청 중요한 건데, 얘한테도 호기심이 중요한 것 같죠. 둘이 서로 호기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두 개의 그 무슨 물건이 있는데, 이건 처음부터 있던 거고, 이건 그 다음에 넣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쥐는 처음에 있던 거는 여태까지 봐왔으니까 관심이 별로 없고 새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게 뭔가 하고 봅니다. 이게 보통 생쥐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신통할 거 없으면 그냥 관심이 없어지죠. 근데 호기심이 많은 생쥐는 이거를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보고 밀어보고 종이로 쌓였으면 종이로 벗겨보고 그럽니다. 이게 하는 유전자를 돌연변시켰더니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뇌의 어느 부분이 작동을 해서 이렇게 호기심이 심해졌나? 이런 걸 연구하게 됩니다. 이제 요거는 공포심인데, 이 중간에 통로가 있고, 여기에는 rat, 새끼가 있어요. rat은 쥐의 몸무게가 한 10배 정도 되는데, 이건 rat, 새끼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쥐가 볼 때 이 렛은 이거 위험한 상대입니다. 이거 프레데터죠. 그래서 궁금해서 관심은 있는데 여기 지나가지는 못하고 그런 거죠. 갈래다가도 또 빠져나오고. 근데 돌연변이 생쥐는 겁이 없는 애예요. 에모션, 아까 말씀드린 에모션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제 칸막이가 있는데 만약 칸막이가 없으면 얘는 아예 뛰어들어 큰
레드 있는 데로 올라가가지고 뭐 올라타고 그러기도 합니다. 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레드 새끼인데 만약에 고양이였다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뻔하죠. 그러니까 이 공포심이 없다면 생존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도 공포심이 없다. 그럼 대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감옥에 가서 평생 지내는 거죠. 공포 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상자의 정기 충격을 줄 수 있고 여기 스피커가 있어요. 삑 소리가 나면 이 정기 충격을 주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에 다른 곳에 들어가서 똑같은 삑 소리가 나면은 얘는 이때에 삑 소리가 나면 이게 정기 충격이 온다라는 거를 기억하게 돼서 이 삑 소리만 들려도 공포로 얼어붙어요. 그걸 프리징이라고 하는데 기억이죠. 근데 이거를 반복하게 되면 삑 소리를 반복하게 되면 나중엔 더 이상 프리징을 하지 않아요. 이거를 공포 기억이 소거됐다고 하죠. 근데 이게 소거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지하철 우리나라도 그 대구 지하철 사고 이후 평생 그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있죠. 그런 환자들이 있죠. 이런 그 상자고 이걸 커브는 뭘 보여주는가 하면 여기 얼마나 프리징을 하는가를 보여줘요. 공포 정도에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고 이거 세 번 충격을 줘서 그 다음부터는 언제 프리징을 하죠. 그러면 24시간 지난 다음에 그거 얼마나 기억하나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프리징을 하는데 이걸 반복하면 전기 충격 없이 반복하면 결국은 더 이상 프리징을 하지 않아요. 이게 소거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소거를 못하는 쥐가 있어요. 돌연변이를 했더니 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빅소리만 나면 프리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대구 지하철 사고에서 세월이 지나도 비슷한 상황만 되면 비슷한 소리만 나면 가슴이 둥둥 뛰고 자기가 이건 더 여긴 더 이상 불안한 데가 아니야 여긴 안전한 곳이야 라는 거를 논리적으로는 알면서도 자기 피지올로지컬한 에모셔널한 변화를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걸 PTSD 외상후 증후군이라고 부르죠. 그게 아주 현대 생활에서 굉장히 그 큰 이슈 중요한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 충격을 받아서 그 후에 그 충격으로부터 계속 심리적인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그 이 동물 실험에서도 그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뇌 회로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런 걸 연구할 수가 있죠. 그 엠퍼티 공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공감은 사회적 동물의 기본 능력인데 기본적으로 통증에 대해서 보면 통증 느끼는 것과 통증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뇌에서 구별되나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질문 같기도 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애인이 다쳤다. 옛날에 나온 드라마죠. 애인이 다쳤다. 사랑하는 여인이 다쳐서 아프다. 그때 이 남자는 나도 아프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정말인가 아닌가. 아프다면 실제로 아파야 되는 거죠. 손가락은 멀쩡한데 왜 아파? 그 fMRI로 이제 fMRI로 검사를 해보면 그걸 구분할 수가 있어요. 실제인지 아닌지. 그래서 실제로 통증을 당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fMRI. 왜냐면 fMRI를 하면서 자기공명장치 아시죠? 손가락을 이렇게 찔러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응이 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애인은 그거를 보면서 fMRI를 찍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은 멀쩡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니까 자기도 가슴이 아프다. 그때 뇌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란 말이죠. 실제로 통증을 경험하는 사람, 체감각 손가락이면 손가락 체감각 피질이 있고 뇌의 다른 부분이 이제 작동을 하는데 그걸 보는 애인의 뇌에서는 손가락은 멀쩡하지만 같은 부분이 뇌의 같은 부분이 작동을 하더라.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공감을 하고 있는 거구나, 고통을 공감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empathy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감 고통이라는 거를 인정하면은, 아, 이 양반, 이 사람이 나도 아프다라고 말한 게 정말 진심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동물에서 이걸 어떻게 연구할 것이냐? 이 대상, 서로 들여다볼 수 있는 상자에 아까 공포 반응했던 것처럼 전기 충격을 이 쥐는 전기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 관찰자가 그걸 보기는 것만으로도 이 공포 학습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아, 이런 식이죠. 중간에 칸막이가 있고 얘가 전기 충격을 받을 거예요. 예, 프리징을 하죠. 그런 거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프리징을 하더라고요. 이거 준비 단계에 있다가 상대방에게 전기 충격을 줬을 때 이렇게 프리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칸막이를 해놓으면 안 보이게 해놓으면 안 해요. 금방 내려가요. 근데 이게 그렇게 거기서 학습을 하면 그 다음날 똑같은 장소에 자기 있던 곳 다시 집어넣어주면, 어, 여기 왔을 때 어제 그러웠었어 하는데, 그 반대편에는 아무 쥐도 없는데도, 이 쥐가 없이 다시 똑같은 장소에 집어넣어도 얘는 공포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얘가 공포, 이 전기 충격 받을 때를 본 경험을 얘는 간접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공포, 그 전기 충격을 받는 게 자기가 잘 모르는 쥐가, 스트레인저가 받을 때도 이제 공포 반응을 보이는데, 그게 자기 같은 형제였다 할 때도 더 많이 보여요. 게다가 케이지 메이트였다, 순놈이 있고 암놈이 전기 충격을 받는 걸 보는 건데, 다른 암놈이 아니라 자기 케이지 메이트다 그러면 더 공포 반응이 큽니다.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공포 반응이 더 큰 거죠. 가까운 개체가 전기 충격을 받을수록.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오래 살아야 됩니다. 일주일이나 4, 5주 정도 같이 있는 건 안 되고, 10주 이상, 한 20주 정도 되면은 관계 없는 쥐고, 이거는 그 오랫동안 같이 사는 쥐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강력한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강지처에 대한 반응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뇌가 겪어온 과거의 경험이 특정 회로의 어떤 변화를 일으킨 형태로 보관된 거죠. 그래서 작동 방법을 변화시킨 건데, 결국은 이게 학습 기억인데, 뇌과학에서 크게 연구하려고 하는 바, 이 비디오 카메라 모니터 하는 거하고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정보가 가서 여기 비추고 여기 비추고, 시각 중추에 어떻게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 위에와 아래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 인지라는 게 있는 거죠. 여기서는 관리인이 있는 거죠. 관리 경비가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 경비가 있는 거죠. 경비가 모니터를 보는 건데, 그거 해당하는 게 여기서는 있다는 거죠. 인지. 그래서 무엇이 그걸 하는 것인가? 인지한다는 게 뭐, 어떤, 인지한다는 게 주체가 뭐고, 인지한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걸까? 여기에 만일 경비가 여기 들어있는가? 그럼 경비의 뇌가 해당하는 게 또, 경비의 뇌 속에 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죠? 그러니까 그러는 걸로는 설명이 안 되고, 이 자체에서 어떻게 해서 그걸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걸 인지하는가 하는 건, 그런 것이 뇌과학의 아주 큰 이슈죠. 그건 뭐 심리학이나 철학에서의 큰 이슈이기도 하고, 그럼 주체, 객체, 이런 건 뭐 없다라고 불교에서는 말하고 그러죠. 그럼 이 객체가 있습니다. 이거 아까 말해 뱀 봤을 때 마찬가지로
빛의 패턴일 뿐입니다. 빛의 패턴이 망막에 들어가고 그 패턴에 맞는 전기 신호 패턴이 만들어진 것이 뇌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게 더 퍼지면서 뇌에서 인지가 일어나면서 그리고 아 누군지를 안단 말이죠. 그러면 주체와 객체는 이게 객체고 이게 주체다 뭐 이렇게 말하면 더 이상 대화가 필요 없고 그럼 어느 부분이 경계선인 거냐? 그 여기까지냐? 여기까지? 그러면 전기신호가 들어가는 것뿐이다. 그럼 여기는 객체. 그러면 이 눈이 내 눈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시각 중추냐? 이게 주체인가? 그건 아니, 그거 좀 부족한 것 같죠? 뇌에 어떤 뭐가 있다. 그거를 이해하는 객체를 인지하는 무엇. 근데 이걸 과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이 전기신호도 객체, 이 빛의 패턴이 전기신호의 패턴으로 바뀌었을 뿐인 객체라고 봐도 이상한 게 없죠. 그럼 결국 주체와 객체의 경계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긴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불교에서 하듯이 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뇌과학에서 궁극적으로 이해해야 될 그런 질문들입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런 거 생각하시면은 이 모든 게 내 몸에 오는 게 다 내 뇌에 들어가는 거죠. 먹는 거, 뭐 마시는 거, 뭐 공기 마시는 거 이런 것만이 아니고 영양분이 뇌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고 전기 패턴이 전기 신호 패턴이 뇌에 들어가는 거죠. 냄새 맡았다 그 패턴이 들어가는 거죠. 운동을 했다 운동을 할 때의 패턴 외부 환경인데 이 환경 이 경우에는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프로프리오셉션이라고 하나 그런 정보까지도 포함하는 거죠. 다 내 뇌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뇌로 들어가는 걸 조정할 수 있듯이 작동 방법도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전두엽이 혈액중추를 조정하듯이 그리고 마음가짐의 문제, 반 남은 물병을 보고 아 이거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아 이거 아직 반이나 남았네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이건 회로 선택의 문제일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인류가 이뤄온 수많은 뭐 심리학 철학, 전 종교까지도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의 문제를 뇌과학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게 현대 뇌과학이고 이런 것들의 이해가 엄청 많은 변화를 주겠죠. 더구나 요새는 이제 컴퓨터와 뇌의 접합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이런 면에까지 이게 뻗쳐나가고 있으니까 뭐 요새 수많이 들려오는 뭐 4차 산업 뭐 얼마 전에 알파고 등등 이런 모든 게 다 뇌과학적인 그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줄 것인가는 그야말로 이 뇌에 달린 거겠죠. 아, 이 정도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